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호남권 생물자원관에서 천연염색을 이용한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수업을 하게 된 박가은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어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색의 옷을 가장 좋아해요? 오늘은 천연염색을 통해서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를 할 건데, 천연염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선생님과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천연염색이란 화학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염료를 이용해서 옷감에다가 물을 들이는 것을 천연염색이라고 합니다. 천연염료란 꽃잎과 열매, 그리고 나뭇잎, 뿌리, 황토, 과일 등을 이용해서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염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천연염색이라고 해요. 우리는 오늘 천연염색 가루를 이용해서 나만의 예쁜 손수건을 만들기를 할 거예요. 치작가루와 또 소목가루, 그리고 쪽을 이용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이용한 손수건이 어떻게 염색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거는 미지근한 물로 넣어서 한번 물들을 풀어줄게요. 이 천연 가루들이 잘 풀어지도록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무막대로 충분히 저어주세요. 휘리리, 휘리리, 휘리리.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염색할 때 우리 친구들 옷에 묻지 않도록 앞치마를 꼭 하고 착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실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쪽이라는 가루의 색상이 제일 궁금해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파란색을 나타내는 데 만드는 가루로 우리 남자들이 예전에 결혼할 때 파란색 옷을 입었던 거 혹시 친구들 알고 있어요? 이때 염색을 했던 가루인데 이 가루는 아주 특별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파란색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특별한 날에만 입을 수 있는 컬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코인을 가지고 염색해 볼 텐데, 염색하기 전에 우리 그냥 넣으면 우리 친구들 염색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명반이라는 가루를 먼저 물에 풀어서 담근 다음에 염색이 잘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물에다가 명반을 충분히 넣어주세요. 슉슉슉슉.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얘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코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티슈가 아까와 다르게 부풀었죠? 오, 신기하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렇게 작았던 티슈가 물에 담갔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친구들, 이걸 한번더 충분히 염색이 되도록 선생님은 한번더 넣었다가 꺼내주겠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염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한번 꾹 짜줄게요. 자, 이 상태를 빼서 첫 번째 우리 빨간색 염색약인
소목가루 물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어때요 친구들? 벌써 빨간색이 되는 것 같죠? 우리 친구들 여기 빨간색으로 염색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이거는 한 번만 해선 되진 않고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염색을 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의 염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치작가루로 한번 염색해 볼까요? 아까보다 더 많이 부풀었죠? 자, 이거를 물에 꾹 짜주고 이번에는 치작가루 염색물에다가 선생님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벌써 노래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 노래진 게 보이나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 가장 궁금한 쪽 염색물에 코인 물티슈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코인 물티슈를 쫙 펴서 선생님이 또하 꾹꾹꾹꾹. 지금은 파란색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걸 말려서 건조하면은 파란색이 된다고 해요. 꾹꾹꾹꾹. 방금 천연가루를 이용해서 코인 티슈가 염색되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천연가루를 이용해서 우리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고고고! 자, 이번에는 치작가루를 이용해서 예쁜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백반, 치작가루, 손수건, 고무줄, 이렇게 컵 두 개와 미지근한 물이 필요해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백반을 우리 컵에다가 전부 다 넣어주세요. 전부 다 탈탈탈탈 넣어서 우리 이 백반이 충분히 다 녹을 수 있을 만큼 물을 넣은 다음에 친구들 나무막대를 이용해서 잘 풀어지도록 저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백반물이 우리 친구들 손과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게 저어주세요. 자, 충분히 저어주고 나면은 이번에는 치작가루를 우리 다 넣어줄 거예요. 선생님과 아까 치작가루 염색을 한번 봤는데 어떤 색깔이 나왔는지 기억나요, 친구들? 맞아요. 노란색이 나왔죠? 우리는 오늘 노란색 손수건 만들기를 한번 염색해 볼게요. 이 치작가루도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다 녹을 만큼 물을 넣고 저어주세요. 물을 조금 더 넣어볼까요? 휘리릭 휘리릭. 친구들 너무 뜨거운 물은 우리 친구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보다 조금 더 따뜻한 물로 넣어서 물이 이 가루들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온도를 잘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치작가루는 다 풀어진 것 같고 이제 선생님의 백반만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어주고 이제 손수건에다가 예쁜 모양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고무줄로 한번 묶어 볼게요. 선생님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손수건에서 가운데 부분만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고무줄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묶어주고 또 그 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묶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아래는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줄게요. 끝부분에다가 하나, 둘, 셋. 우리 친구들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다르게 선생님과 다르게 묶어도 돼요. 선생님은 양쪽 끝 내부분에다가 고무줄을 묶어줄게요. 너무 궁금해요. 어떤 모양이 나올지. 이렇게 고무줄을 다 묶어준 손수건을 우리 치즈가루가 담겨진 물에다가 넣을 건데, 마지막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선생님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 봤는데, 자, 이게 어떤 모양으로 염색이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염색한 것을 넣어보고 보도록 할게요. 염색아, 잘 되라, 잘 되라. 이렇게 염색된 거는 친구들 꺼내서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치즈가루가 손수건에 충분히 염색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선생님이 한번 넣었다가 뺄게요. 이렇게 친구들 넣었다가 빼면은 노란색 물이 빠지는데 너무 놀라지 않아도 돼요. 이 백반은 노란색의 치즈 염색 가루가 손수건에 잘 물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의 전통 방식을 따라서 한번 염색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치잔물과 백반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세 번을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염색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한 번만 더 넣었다가 옮길게요. 염색아, 잘 되라, 잘 되라. 마지막 염색. 너무 예쁘게 염색이 잘 된 것 같아요, 친구들. 친구들, 염색된 손수건을 선생님 꺼내보았어요. 자, 이제 고무줄을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모양이 나왔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기 있는 고무줄은 우리 친구들 가위로 잘라도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고무줄까지 풀고 봤더니 짜자잔! 선생님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친구들 잘 보여요? 선생님이 윗부분에다가 고무줄 두 개를 묶었더니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려지고 끝부분에다가 고무줄을 묶었더니 이렇게 태극기 모양의 날개처럼 염색이 이 부분만 안 되고 나머지들만 되었어. 자, 이것들을 마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일 거예요. 친구들, 선생님이 염색한 손수건이에요. 잘 보이나요? 선생님이 아까 고무줄로 묶었던 부분들만 이렇게 염색되지 않고 다른 부분들은 전체가 염색이 되었어요. 이렇게 고무줄을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 수 있죠.
우리 친구들도 고무줄 통해서 다른 무늬 모양의 손수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완성!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천연 염색을 통해서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를 만들어 보았어요. 천연 염색으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몸에도 훨씬 더 좋겠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또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